안녕하세요, 고달반입니다. 지금부터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전스 눈길 게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전스는 2013년 2월달에 콘솔로 출시가 된 핵앤슬래시 액션 게임으로 2014년 1월 9일날 PC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플래티넘 게임즈에서 개발을 하고 코나미에서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제 컴퓨터에서 보여드리기까지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후반부에 한번 다루어 보겠고 일단은 바로 게임플레이 확인하러 들어가죠. 제가 현재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 세이브 파일이 있는데 초반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튜토리얼 과정을 통해서 조작기 쉽게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새로운 걸로 들어갈 거고요. 스토리를 선택할 때 보면은 쉽게, 중간, 그리고 어려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게임이 받고 있는 비판 중 하나, 게임의 길이에 대해서 이 난이도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쉬움 난이도로 하게 되면은 3시간 만에 싱글플레이 스토리를 끝낼 수 있다고 해요. 이 게임이 멀티플레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이 게임의 단점이라고 지적받을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는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랭크를 높여 나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플레이를 하게 될 수가 있고 수집품들 모으는 컬렉션 이런 과정도 있고 그리고 노멀 그리고 하드로 올라가면은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이 이게 이 게임의 이제는 장점 단점에 대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일 거고요. 일단은 노멀로 들어가죠. 시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컴퓨터에서 60fps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최고로 다 올려 끌어올렸다라는 걸 옵션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여러 번 이 초반 부분을 제가 반복을 해봤었는데 예, 지금 게임 내 텍스처가 그거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서인지 아니면은 지금 일종의 그 가상현실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나중에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이 좀 안 좋아요. 뭐 지금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는 후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좀 텍스처가 막 뭉개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갑옷이라고 해야 될지 이 외피가 이 캐릭터의 외피가 그런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컨트롤러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단축키 뜨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캐릭터의 움직임이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키보드로 얼마나 조작감이 살아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를 제외하고는 마우스로 플레이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 게임패드 없다 하더라도 크게 단점이라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닌자런을 하면서 자르기와 미끄러지기를 통해서 애들 처리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른쪽 트리거를 눌러주면은 닌자 런이라는 게 가동되는데 그 순간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은 캐릭터가 무조건 모든 장애물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뛰어넘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죠. 예. Now then, let's run a basic battle diagnostic. Try and neutralize all the enemies that appear. 그다음에 이제는 일반 공격, 강공격으로 나눠지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X가 약, Y가 강. Shift를 눌러주면은, 아까 그러니까 키보드가 아니죠 지금. 왼쪽 트리거를 눌러주면은 블레이드 모드라고 해서 이 메탈 기어 라이징의 이제 가장 큰 특징, 게임의 개성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자유로운 배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냥 데미지를 아무렇게나 입히는 듯한 거에 그치고 있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실제로 이게 드러납니다. 뵐 수 있는 걸로. 일단은 애들 잡죠 그냥. 지금 아니네.
어떤 식으로 그게 조작이 되는지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블레이드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 가지고 왼쪽으로 그냥 딱 이렇게 딱 쳐주면은 왼쪽으로 칼을 당긴 다음에 딱 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yes, yes. 공격하는 순간 그 방향을 딱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을 베는 블레이드 모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왼쪽 9시 방향으로 딱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아날로그 스틱을 계속 당기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놓으면은 탁 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특이해지는 부분이 마우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인데 마우스 또한 똑같아요. 중간 딱 지점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벗겨 나가면은 당기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놓으면은 이렇게 지금 예 지금 썼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yes yes 지금 계속해서 영어로 예, 자막이 뜨고 있는 걸 통해서 아실 수 있다시피 예, 언어의 장벽이 있을 거고요. 한글 패치가 있나 혹시라도 PC 버전 나온지는 오래됐으니까 알아봤는데 역시 지금 충분히 찾아보지 못해서인지 일단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Shift 키로 하면 마우스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건데 보면은 마우스로 이렇게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딱 놓는다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끌어당기면 돼요. 왼쪽으로 끌었다가 다시 오른쪽 위로 6시 방향으로 내린 다음에 12시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날로그 스틱보다는 그렇게 부드럽지는 못해요. 확실히 그렇지만은 직감적으로 칼을 휘두른다라는 게 이 블레이드 모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명백한 상황에서 아날로그 스틱 같은 경우 마우스 또한 똑같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블레이드를 사용한다라는 게 적용되는 만큼 예, 단점이라고 그러니까 PC 키보드 마우스 쪽으로 잘 호환시키진 못했다라고는 예, 말하지 못해요. 3 years. We've come so far in just 3 short years. The sign of a strong leader, sir. No. The will of a strong people. 지금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많은 발전을 했을 줄 몰랐네. 사람들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야. 뭐 이 스토리라인 이제 첫 번째 컷신 정도는 제가 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메탈 기어 시리즈 쪽으로 이제 언급을 해야 되게 되면은 저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지는데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용병인데 너희들은 이제는 그냥 기회주의자, 전쟁을 통해서 그냥 먹고 사는 기생충 막 이런 애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네. PMC에 대해서 뭐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Yes, well, the security can mean 그래서 국가의 보안을 이제는 개인 예, 비용 개인 그 회사에 맡기고 있다는 건데 One sword keeps another in the sheath. Sometimes the threat of violence alone is a deterrent. 많이 접해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딱 그 예, 일본 게임의 느낌이 나는 작품들 중에서 영문 대사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를 해본 바가. 나중에 가면은 좀 황당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예, 어이가 없어지지만은 그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지. 대사는 뭐. 제가 비록 메탈 기어 시리즈에 대해서는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보니까 PC를 통해 가지고 원이었나 투였나 지금 계속해서 헷갈리는데 헷갈려서 지난번에 알아봤던 것 같은데 그 PC로 출시가 되었었고 아니면 둘 다였을 수도 있어요. 원 투가 다 메탈 기어 솔리드. 그래서 예전에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저의 불법 다운로드 시절 때 그거를 플레이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근데 뭐 스토리라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거라서 그러니까
플레이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 게임이 메탈 기어 솔리드 4 건서 페이트리어스의 5년 후라고 해요. 그래서 플레이하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라이덴이라는 캐릭터가 또 이제는 이 시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기습 받고 있는 거죠. 네, 컷신들은 모두 30fps로 락이 걸려있는 건 약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게임은 60fps로 정말 깔끔하게 계속 돌아가 주는데. 예, 게임 플레이를 3시간 만에 끝낸다는 게 컷신을 포함하고서인가? 그렇다면은 예, 엄청 짧아지는 건데.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나마 괜찮으려나? 더 진행을 하기 전에 후반대에 언급을 하고자 했던 건데 막상 생각해보니까는 예, 늦게 언급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현재 PC로 구매를 한다는 게 스팀을 통해서 플레이를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국내에는 지금 지역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코나미 배급사인 코나미 쪽이 예,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 국내의 PC로는 그 안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 건데 예, 더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죠.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서는 이 게임을 PC로는 아예 구매할 수 없다는 거니까 예,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죠. 초반에 일단 싸웁시다. 블록킹하고 왼쪽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서 카메라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계속 헷갈려. 근데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게 아무 의미 없지만은 그냥 재밌으니까 뵐 수 있는 만큼 배고. 특수 모드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원할 때 언제든지 배도 돼요. 옙. 그 다음에 애들 잡았을 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있고 이제 닌자 런 사용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 모드의 이 기능의 강력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도로에 그냥 놓여있는 물체 이렇게 딱딱 뵐 수가 있다는 게. 한번 패리를 해보죠. 공격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 간혹 가다 보면은 그냥 막 누르면 되는. 지금 막상 연상되는 게임이 데빌 메이 크라이가 떠오르는데. 데빌 메이 크라이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로 인해서 많은 그게 이제 그 게임의 특징이었죠. 근데 그 게임이 비록 타이밍을 맞추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막 그냥 공격 버튼 누르는 걸로 진행은 할 수가 있죠. 애들 막 잡는 지금도 그냥 제가 XY 버튼 막 그냥 눌러주는 것만으로 알아서 뭔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잘하려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그리고 보스 싸움들 같은 경우에 더욱더 타이밍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어떤 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게임들이 정말 좋은 건데 이런 장르에서는 머리 쓰기 싫은 사람들 말이 지금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귀찮게 스트레스 쌓이지 않고서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 막 그냥 누르는 것만으로도 게임이 진행될 수 있다면은 난이도의 적절한 선택 또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분들 또한 게임을 진행하고 즐길 수가 있고 있으면서
이제 막 타이밍 맞추고 회피하고 딱 적절한 순간에 반격, 패리를 해나가는 거를 또 함으로써 더 높은 난이도, 높은 그 결과를, 높은 결과, 높은 점수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면은 그런 게 이제는 최상의 결과일 텐데. 제가 봤을 땐 이 게임 둘 다 예, 그 허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시간 지금 플레이한 상황에서. 메탈 기어죠. 이번 컷신까지만 보고서 더 이상 이제 컷신은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특별히 스토리라인에 대해서는 그냥 예, 이 정도 도입이면은 제가 알고 있는 바 언급할 수 있는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아까 전에 그 닌자처럼 보이는 사람, 이탈리아 사람인 거 보이는데 나중에 애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캐릭터도 그렇고 왜 그런지 몰라도 얼굴에서 드러나는 표정들이 원피스의 무슨 보스 캐릭터들 얼굴 같아요. 원피스 만화 안 본 지 벌써 한 뭐 한 5년, 6년 됐나? 어쨌거나 그게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미소를 짓는 표정이라고 해야 되려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인 비율. What do you want with the Prime Minister? I want him dead. Nothing personal, of course. Africa's just getting a bit too peaceful. 아프리카가 너무 평화로워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지도자를 죽이려 하는 건데 SOP라는 단어가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메탈기어4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메탈기어 시리즈를 쭉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제가 다른 분들 또한 그러실 분들도 있겠다 싶은데 막 지금 떠오른 게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없다면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에서 이게 그냥 가장 최신, 가장 그 미래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닌자 런이라는 걸 그냥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거 계속 이 녀석이 하고 있는 걸 다 피할 수 있어요. 보스가 날리고 있는 걸. 닌자 런 모드에서는 총알 같은 것도 자동으로 다 회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피하고.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다크 소울의 이런 3인칭 게임에서 다크 소울을 가장 최근에 플레이하고 있어서 그걸 언급하고 싶은데 와 피해. 그 적에게 락온을 하는 게 오른쪽 아날로그 스틱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키고 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게임 또한 락온을 키고 끌 수가 있는데 왼쪽 그 범퍼를 통해서 오른쪽 범퍼 잘못 말했네요. 트리거 범퍼. 예. 범퍼를 통해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거는 좋지만은 기능상 똑같은데 그 실용성은 약간 이제 좀 난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게임을 깬 다른 수많은 사람들 또한 이 게임의 카메라 컨트롤이 약간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딱 한 번 베고서도 저게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뭐 닌자런 하고 있으면 한 대도 안 맞아도 돼요. 이게 첫 번째 보스라서 그렇지 두 번째 보스 비스무리한 녀석은 좀 더 어렵긴 어려웠는데 그리고
엄연히 이 게임 콤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막 눌러 제끼는 게 아니라 X 버튼, Y, Y, Y 버튼 이런 게 어느 상황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콤보들 날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조작키 확인할 수도 있고. 네, 메탈 기어만 잡고 나면은 제 원래 세이브 파일로 갑시다. 아주 부드러운 60fps 마음에 들고. 예, 좀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가서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튜토리얼 부분에서 재미있긴 하지만은 그냥 쓱 끝. 예, 더 할 필요 없어요. 그 뭐지? 예, 멀리서 보면은 훨씬 더 텍스처가 부드러워 좋아 보여요. 훨씬 더. 아유. 오케이, 처음으로 맞아. 이 녀석 지금 세 번째 잡는 건데 처음으로 맞았네요. 지금 카메라를 제대로 제가 설정 안 해놔서 그래요. 바꾸고. 쑥. 끝. 이 게임을 플래티늄 게임즈가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비록 베요네타 시리즈를 플레이하진 못했지만은 그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게임을 통해 가지고 베요네타 2를 개발할 때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해야 되려나. 어쨌거나 뭔가 교접이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오케이. 저 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QTE도 뜨는데,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라면 충분히 QTE, 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딱 보스 싸움에서 딱 한 번 딱 눌러주고 말고 하는 거면 좀. 그러니까 타이밍에 기반을 한 QTE라면 정말로 그 마치 패리를 할 때처럼, 다른 게임이나 이 게임 또한 마찬가지고 패리를 할 때처럼 딱 눌러줘가지고 회피를 하거나 반격하거나가 이루어지게 만들거나 타이밍과 상관없이 그냥 막 눌러주게 만들 거라면은 화면상에 벌어지는 일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야죠. 그러면은 예, 괜찮고. 여기까지만 하고서 이제는 나가봅시다. 타이틀. 로딩 시간 전혀 문제될 것 또한 없었고요. 이제는 실제로 출시된 지 2년은 지났지만은 PC로 넘어온 지 1년 된 상황에서 최적화가 문제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잘 되었다고까지 말을 해야죠. 그러면은 게임의 시간을, 게임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를 늘려줄 수 있는 컬렉션 양을 한번 볼 텐데, 보시면은 예, 상당해요. 제가 지금 1시간 하면서 딱 하나를 모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컨셉 아트 넘겨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라인을 다시 플레이하면서 그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VR이라 해서 가상현실 미션들, 이거는 메탈기어 시리즈 전체에 다 끼어져 있던 걸로 아는데, 아까 처음에 플레이했던 튜토리얼과 세 번째 튜토리얼 또 있는데 그건 게임플레이 이번에 들어가고 나서 해보겠고, 제가 아직 한 적이 없는 튜토리얼 하나가 새로 생겼었나 보군요. 언락이 풀렸네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VR 미션도 하나 떴으니 이거 둘 다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보조 무기들 사용하는 거 맞아. 지난번에 제가 플레이하고 있다가 이거 언락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메탈 기어 솔리드와 똑같은 컨트롤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D패드 쪽으로 넘어가서 왼쪽 오른쪽을 눌러주면은 yes. In this tutorial, it has unlimited ammunition. 보조 무기들은 사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You will want to save them for just the right time, I suspect. Okay. Try all the sub weapons you come across. Yes. You find that each has its own. 예, 지금 갑옷이 훨씬 더 번쩍번쩍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아까와 같은 뭉개지는 느낌이 좀 없어요. 뭐 좀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예, D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그 회복 아이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없고, 그 다음에 보조 무기로서 이제는
로켓 론처가 떴네요. 그러면은 이걸 사용하고 싶을 때는 너 이게 아니야 눌러주고 퐁. 이렇게 먹어줘야 예. 아날로그 스틱으로 1인칭, 그러니까 이런 조준점 맞춘다는 걸 항상 싫어했었는데, 예. 칼 휘두르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또 필요할 때는 써야 할지도. 아. 물론 이런 거 민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서 더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옵션들. 예, 여기 보면 민감도. 근데 저는 항상 기준에 원래 맞춰져 있는 게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다면은 그거를 예, 몸이 익숙하게 만드는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그 위쪽 눌러주면 디패드는 그러면은 이 특수 뭘까 시야 뭐라 부르는 게 있었는데 예, 해가지고 그 뭘까요? 주의 지점?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라 수류탄. 메탈 기어 솔리드 시리즈 자체가 이런 무기들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잡다한 내용들을 엄청 잘 집어넣는 거 넣는다고 알고 왜 안 터지지? 이거 충돌해야만 터지는 건가? H 뭐 이런. Nope. 그 예 무기가 뭐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막 이런 것도 막 설명이 다 영어로 나와 있었죠. 오케이 술탄 이제 제대로 맞춰보자. 굿. 아 컴온. 폭발하지도 않아. 다시 한 번 더. 이 정도라면 되겠지? 좀 더 위. 넘어갔어요 그냥. 오케이. 그리고 이 아날로그 스틱만이 가능한 이런 자연스럽게 천천히 걸어가는 키보드로는 걷는다라는 게 없었던 것 같으니까 누구 남았어? 왜? 아이씨. 이렇게 어차피 못 맞출 거. 예, 이제는 이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요. 빨리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지금 PC로 1년 전에 나왔던 게임인데 역시 콘솔로 나온 지 2년 되었다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지금 보기에는 예, 좋아 보이진 않아요. 뛰어나다는 느낌은 없는데 나빠 보이지도 않죠. 저의 그 안목이라는 게 워낙 형편없다 보니까는 굉장히 넓은 범위로 안 좋을 때, 중간, 좋을 때로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뭐지? 그 다이아몬드 모양. 예, 저의 안목은 그래픽 관련해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웬만한 것들은 중앙을 다 차지하고 정말 뛰어날 때 좋다라고 하고 정말 형편없어야지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이건 그냥 시간 제한 내 애들 없애라 뭐 이런 것 같아요. 특수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얼라 지금 제가 새로운 장갑을 입고 있는 것과 스토리라인이 스토리라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과 엮여가지고 애들 잡을 때 특수한 그 이 위치를 잡으면은 애들 몸통에 있는 에너지 구슬을 먹어가지고 체력 보충 플러스 이거를 쓸 수 있는 이거를 켄수투라고 했었던가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오우씨 왔다 오케이 에너지를 지금 소모 그 보충할 수 있게 돼요. 네, 스턴 걸렸다 왼쪽 안에 오케이 됐어. 무기 쓸 수 있는 거 있나? 오케이 없네요. 그냥 칼로만 잡아야 되네. 자 지금도 그냥 사실 X, Y 그냥 막 눌러주는 걸로 알아서 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좀 더 감각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합시다. 일단 작은 으아 피해
좀 체력 보충할 때 뺏고 땡큐. 그 다음에 BP라고 해서 이 게임 내 경험치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죠. 오케이. 후. 나이스. 엔을 다 썼네. 빠지자. 점프가 좀 형편없다는 느낌. 일단 아, 이렇게 낙원 일단 얘 해두자. 아, nope, nope, nope. 아유, 낙원을 다른 애들 해두고서 잡을 걸. 오케이, 이 녀석 지금 체력이 다 떨어졌다 이거군요. 아이고, 그 에너지가 꽉 가득 차 있을 때만 그 블레이드 모드를 썼을 때, 아이고, nope. 썼을 때 그 시간이 정지하는 특수 배기가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고서 블레이드 모드 들어가면은 그 그냥 배기일 뿐입니다. 이게 좀 더. 잘 하게 된다면은 아주 유려한 액션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아, 빨간색 저걸 베야지 꺼낼 수 있는 건데. 오케이. 오케이. 아우. 노. 그냥 일반 공격으로 애들을 죽일 수는 있는데 특수 공격으로만 얘를 죽이라고 하는 건가? 잘 안 사라지네. X, Y 그냥 눌러주는 걸로. 챌린지 자체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반격할 수는 없어요. 그 빨간색으로 팅 하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공격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순간 때만. 일단 오케이, 잡을 수 있다.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서 그럴 문제지. 오케이, 너 남았구나. 낙원 해주고. 야, 저 발차기 한번 되는구나. 오케이, 블락킹은 되네요. 근데 그 이상은. 점프를 할 것만. 아, 뭔가, 오케이. 알아서 B버튼 누르라고 하는데, 에이, 사거리 벗어났다. 피해! 땀! 돌아다니면서. 오케이, 지금. 너 nope, 아니네. 오. 오케이, 녀석 달려든다. What? 오. 오케이, 끝내자. 네, 지금 파란색으로 잠깐 떴을 때는 이제 잘라낼 수 있는 상태구나를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블레이드 모드 들어간 다음 딱 이제는 되면은. 그러니까 일반 공격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잘려질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데미지밖에 안 들어갈 때가 있어서 그 약간 예, 통일되어 있지 않은 느낌은 아쉽습니다. 전투 메카닉 쪽으로는. 근데 전체적으로 그 딱 드러내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 순간 넌 잘릴 수 있다. 이 순간 넌 그냥 데미지만 입히는 거다. 통일만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거나 제가 애들 몸속에 있는 에너지 그 뺏는 게 젠다수. 예, 그거예요. 그걸 지금 세 번 했다고. 저거나 경험치 200, 게임 내 돈 200 벌었고.
알아서 다음 거 언락 되진 않네. 스토리를 플레이하면서 이것들이 다 언락이 되었었는데 계속해서 나머지 이거 열 몇 개 그런 식으로 던져 줄 건가 보네요. 그러면은 제가 플레이하고 있던 거 잠깐만 이어간 다음에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헤이. 지금 스텔스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아예 지금 방패 뒤로는 안 먹힌다. 방패를 아예 잘라낼 수는 있긴 있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뭔가 한 명 더 있다. 그래서 스텔스를 이용해서 애들을 잡는다 했을 때 위에서 또는 뒤에서 그 B 버튼 그냥 딱 한 번 눌러주면은 그냥 그대로 뒤통수를 찌르면서 한 방에 없앨 수가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일반 공격을 이렇게 일반 공격의 방향으로 잘려지긴 하는데 예, 적들은 이거를 존중해주지 않죠. 오로지 블레이드 모드 특수한 상황에서만 예. 먹혀요.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블레이드 모드 에너지 가득 찼을 때 시간 느리게 만드는 거 안 들어가고 하고 싶은데 무조건 그렇게만 되더라고요. 오케이. 예, 닌자 런이라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할 수도 넙. 지금 같은 경우 바보같이 잘못 이렇게 이런 거 못 넘기고 세이브 시스템이랑 그런 거 코덱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된 것 같은데 예예 예. Nope. Whoop. 아무도 보자 무기를 바꿔야지. 헤이, 아 없네. 저런 어떻게 잡지? 아 원거리 공격이라는 걸 얘는 못해요. 분명 그러면은 던져 줬을 것 같은데 예, 수동으로 점프라는 걸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닌자 런 때문에. 보자 지금 같은 경우야말로 이제는 셀렉트를 눌러주면 이제 키보드는 다른 키인데 당연히 그 여러 개 여러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시간을 늘리는 또 다른 것 중 하나가 이 코덱 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채팅 이거를 모두 다 이제 들어보려고 하면은 또 한 두세 시간 늘려 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실제로 다 통합했을 때 두세 시간 아니겠지만은 느낌이 늘어나는. Who was this that told you to find your own name before you stopped going by Jack? The one and only. Right, right. Yeah. 지금까지 중복되는 걸 제가 그 보지 못했어요. 물론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그 장소에서 던져줘야 하는 대화를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중복이 되겠지만 최소한 다섯 개 이상 한 구역마다 던져주는 것 같으니. 예, 제가 다 소모하기 전에 그냥 그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콜니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수동 저장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말을 할 때는 게임이 언제든지 저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보스 싸움 도중에 막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잘. UGs have habits? Of course. They run on optical neural AIs. They can learn behavior. And since all units in a UG line, Y 버튼 누르면 넘길 수 있고요. They develop similar fighting. UG가 뭔진 모르겠지만 메탈 기어를 가리킬 때 그런 얘기. 아니, 메탈 기어는 아니었고 소형 막 그 개 늑대 로봇 같은 게 있었는데 일종의 두 번째 보스 같은 녀석이었고
그 녀석을 또 유지라고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예 생각해보니 이제 이건 하나밖에 없네요. 아, 뭐 지금 이 특정한 이 적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라서 그런지 그 전에 싸웠던 늑대 로봇 녀석이 뭐 인공지능이 어떻다니 뭐니 하면서 막 자아의식이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데 명령 인공지능이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죽을 때는 자유를 원한다 막 이런 이상한 또 테마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미래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메탈기어 솔리드들이 다 시리즈가 어떤 특수한 그것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떠나서 테마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지금 VR 미션이나 아니면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세이브 포인트로 체크 포인트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일단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저장을 방금 했겠다. 이거는 게임 내 화폐를 이용해가지고 몸체를 업그레이드 나가는 예, 부분입니다. 벌써 나 이거 할 수 있는 돈이 있네. 예, 이거 첫 번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갑옷이죠. 업그레이드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메탈 기어 솔리드 1, 2 쪽에 좀 연관이 있는 캐릭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커스텀 부품들 그 다음에 주요 무기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예 특수 효과라는 짝대기가 하나 있을 뿐 다른 힘이 공격력이 얼마나 높아지고 말고 이런 건 안 뜨는 것 같아요. 안 뜨거나 아니면 그냥 있다라는 식으로만 말을 하는 거인지 아 그리고 그렇지 강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걸 해주면 아마 짝대기가 두 개 생기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줄여준다. 그러면은 오케이 0을 가리키는 거였군요. 그 다음 1이 생겼고 아 각 칼마다 다르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목숨 업그레이드도 있겠다. 한번 사자 그냥. 그 다음에 연료 또 사자. 그러면 이제 1000밖에 없는데 이제 스킬 해가지고 공중 회피 그 다음에 방어 능력 예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물론 그 예, 지금 보이는 게 다인 것 같지만 그럼 나간다면은 만약 그 돈을 다 못 모아서 살 수 있는 거 다 못 샀다 했을 때 뭔가 사 다시 언락할 가치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할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아 저걸 패리해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참나 어이가 없는. 어 아니다 여기 로켓 스팅어다. 오케이 스팅어 미사일 그게 아니야. 어 충전하니까 짝대기가 하나 늘어났네요. 발사 쿵. 어 지금 기절했다. 오 올라가 올라가 됐어. 오케이 기절 풀렸고요. 지상으로 내려와봐. 블레이드 모드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아까 잘라도 된다고 그 도움말에서 떴고 지금 아 도달하기 전에 켰어야 되는 것 같네. 지금 아 타이밍 느리게 맞추는 에너지 가득 안 차있죠 지금. 미안해. 네, 네, 위치를 바꿔야지 얘가. 아 시간 안 늘어진다는. 오케이 지금 온다. 그렇지. 가격도 안 되네. 어 잘릴 수 있다. 몇 개의 부품까지 잘라내고 있냐 이런 것도. 아 겨우 170. No, 그거는 랭크고 한 200몇 조각으로 잘라낸 적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적이 어디 있고 공격을 하거나 달리거나 하면 이게 꺼지더라고요. 이 아이템 하나 있다고. 수류탄 What? 오케이
수탄을 날리면은 저희 민간인이 잡히죠. 몰래 제가 잡을 수도 있긴 한데 잠입 게임이 아닙니다. 잠입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쪽으로, 예, 잠입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좋지가, 아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무조건 조용히 가야지만 민간인 살릴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두 번 민간인 중간에 마주친 적이 있는데 살린 적이 없는 걸 감안하면은, 위로 딱 거리, 됐어 이 오케이. 살린 적이 없는 걸 보면은 잠입 형식으로 민간인을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애들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애들을 그 빨간색 잘라내지 않고 내장을 흡수하지 않아도 잡고 나면은 그 체력 보충 보석을 떨어뜨리긴 해요. 헤이. 데멧. 놓쳤네요. 그 효율이 그만큼 좋진 않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은 애들 잘라내는 거에 대해서 뭔가 팔인가 머리인가 이런 것들을 남겨놓으면은 그 BP 돈을 더 많이 모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게임 내 설정과 맞물리는데 그 기술자로 보여요. 닥톨, 지금까지 튜토리얼에서 도와줬던 사람, 이 사람이 그 수집해 오면은 그들의 기억을 이용해가지고 막 돈을 벌 수 있다,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지금 뭔가 특수한 정보를 앞으로 얻어야 되는데. 아, 얻고 나서 와야 된다고. 그래서 누굴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헤이. 그게 아니야. 무슨 각도인지도 모르겠지만 잡긴 잡았어요. 이제는 예, 이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다 이제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말씀드렸으니, 조금은 게임 외적이면서도 불편, 아니다, 옵션 창은 잠깐 살펴보고 나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게임 외적인 거 살펴볼 텐데, 그래픽 옵션 제가 최상으로 높여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PC 최적화는 잘 돼 있다라고, 어쩌면 그냥 최적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그래픽이, 텍스처 필요 요구량이,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임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냥 저중고 세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요. NTSC 링이랑 이제 텍스처 필터 올려 최고로 좀 높여놓은 것도 확인되고요. 블러 키고 끄고, 그 다음에 그림자, 젠게키 또는 젠타임, 이거는 정확히 파악을, 여기 나와 있네요. 설명이. 몇 개의 조각으로 애들을 잘라낼 수 있는지, 몇 개까지,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얼마나 그 애들 잘라내고 나서 남아있는지, 부분 조각들이 뭐 그런 거 말하는 것 같고요. 예, 해상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저만 경험하고 있는 듯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하드웨어 연결이 지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짐작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창 모드가 아닌 전체 화면으로 가면은 컴퓨터가 막 푸르스름하게 변경되는, 그래서 텍스처라든가 이 지금 흰색이죠, 폰트가 그 글자가 이게 약간 파란색 색깔을 띠는 그런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한다 하더라도 저는 창 모드로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게임에 문제 아무도 없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검색을 해보니 게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작기 당연히 다 변경 가능하고요. 컨트롤러일 경우 이제는 키보드라면, 키보드래요 지금 말이 잘못 나갔죠? 키보드라면은 조작기 변경 가능하고, 컨트롤러라면은 이런 그냥 타입 바꾸는 걸로 이제는 예,
만족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진동, 카메라 어떻게 이동시킬 건지, 민감도, 언어, 일본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식으로, 독일어는 없었던가? 예,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 항상 그, 거기서 거기, 그 다음 음량 다 바꿀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옵션 창 살펴본 상황에서 게임이 지금 코나미가 배급을 맡고 있습니다. 코나미가 콘솔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는 출판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그래서 메탈 기어 라이징 나왔을 때 그 예, 콘솔 있으신 분들은 즐기실 수 있는데 국내에서 오케이, 뭔가 지금 예, 찾았어야 하는 아, 저 아까 달려가는 걸 제가 잡았어야 했을지도. 그냥 문을 자르고 하. 이런 이야기가 좀 갈라지는 거 지금 처음 예. 최소한 제가 눈치챌 수 있을 만큼 다르게 할 수 있었다라는 순간은 지금이 처음이고요. 그러면 이런 거라면 확실히 예, 한 번 더 할 가치가 있겠죠? 그래도 뭔가? 아닌데 최대한 각... What? 아, 두 개를 동시에 잘라내야 한다 이건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서 각도를... 끝! 아닌데? 아니면 아까 그 시간이 정지한 모드에서만 해야 되던가? 에너지 지금 소모했는데 벌써. 어허. 에너지 보충할 아이템이라도 있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예. 다시 하고 있던 얘기로 돌아가면. 근데 PC로는 계속해서 지역락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스팀을 통해서 그 사실 위닝 11 맞나? 예, 그 축구 게임 시리즈 또한 오래전부터 PC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 게임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다시 또 잠깐 여담으로 나가면은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전스랑 메탈 기어 솔리드 5 그라운드 제로를 플레이할 수 있게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선물 준 건데, 어, 그 친구에게 새삼 감사하다는, 고맙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전달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역락 때문에 선물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선물은 상관없더라고요. 네. 아니면은 사실상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뭐 불법이라고 딱 단정하기도 뭐하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경로를 통해서 어, 이런 게임들 구할 순 있습니다. 지역락 걸린 것들을. 근데 이제 지역락 걸렸다는 것부터가 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세 개를 다 해야 돼. 아니 점프? No, 점프. 다 봐. 오케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세 개가 있는 거 보면 세 개를 다 잘라내라인 것 같은데 하나씩 안 된다는 것부터가 오케이. What? 잘라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 이런 예, 잘라서 갈 줄 알았어라고 막 핀잔을 주네요. 참나. 잘라서 갈 수 있게 했으면 잘라서 가야지. 어, 예. 지역락. 정말이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게임 플레이하고 있으면서 1시간밖에 안 했지만은 딱 봐도 좋은 게임입니다.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어, 오랫동안 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끝낼 때까지는 제가 빠져들어 있을 게임인데 확실하게 지금 저런 것만 보더라도 뭔가 떨어졌다고 지금? 어? 와 안 죽었어? 아이들이 다 이제는 그 에잇 저 위에 있는 녀석들 어떻게 잡을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오케이 저 못 들어가는 길이군요. 넙, 벌써 끝났어. 땡. 술탄! 이렇게 난 상관없고. 예, 그런데 알 수 없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이상한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짐작 가는 바는 있죠. 콘솔로만 팔려고 하는 거, 라는 거죠. 예, 돈을 사실 이해는 안 되는 것이 맞긴 한데
그 원인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본 게임 회사들이 PC로 이제 점점 더 많이 게임들을 넘겨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많이 판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게임을 어떻게 팔고 있는가를 자기들이 완벽하게 통제한다라는 것 또한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나미의 이런 모습 또한 당연히 거기에 해당할 거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PC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콘솔로만 판매하겠다라는 정책인 거겠고 마음에 안 듭니다. 당연히 저로서는 PC 게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PC 유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이게 지금 처음으로 사진이란 걸 먹었네요. 한번 끝내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하죠. PC가 가장 많은 것들을 포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모든 걸 다 포섭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그 흐름을 거슬리려고 한다는 게 예. 뭐 그 회사의 결정이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왜 그러냐 이 XX들아라고 감정적으로는 이미 말을 했었지만은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 그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납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VR 미션들을 얻었었고 예 왜 막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왜 막아놨는지 지금 메탈 기어 솔리드 5 그라운드 제로가 지역락 걸려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모르죠. 정식 제품은 PC로 내놓을지 근데 그 소니 인터테인먼트 코리아 지부 그쪽에서 한글 자막을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소니와의 결부로 인해 가지고 콘솔로만 이제는 한글 번역이 이루어질 거고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 되었든 아니면은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되었든 콘솔로만 예. 메탈 기어 솔리드 5 팬텀 페인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니 지금 돈 주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파는지가 자기들 통제하에 놓고 원한다면은 PC로 파는 거를 통제하면 될 것을 왜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건가? 번역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으면서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김에 메탈 기어 그러니까 이거 라이징이 콘솔 쪽으로는 또 한글 번역이 다른 누군가 만들었다라고 번역을 해주든 안 해주든 게임이 좋다면은 커뮤니티가 알아서 다 즐긴단 말이죠. 무조건 자기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게임은 좋은데 와치독스와는 약간 다른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그 깔려 있는 근간은 똑같은 게 예, 게임은 좋지만은 그 게임을 내놓고 있는 개발사도 아니죠. 이번에 뭐 유비소프트 예, 개발사도 아니죠. 유통사가 어떻게 유통하고 있는가를 지금 참 딱 끝내기 좋은 타이밍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죠. 컷신 전체로 이제는 전체를 스킵할 수도 있네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얻고 싶었던 게 나왔을 때부터였기 때문에 1년 내내 머릿속에 들 때마다 왜 그러니 코나미? 라는 생각 답답한 생각이 들게 하면서 마음고생을 시켰던 만큼이나 친구의 너그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선물로 이거와 더불어서 그라운드 제로를 얻었지만은 그게 비정상적인 경로라는 것부터가 약간 그런 비정상적인 경로를 이용해야지 이 게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한다라는 느낌을 얻어야 된다는 게 VPN이라든가 막 이상한 막 회색 빛깔 회색 경로들을 이용해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아쉽습니다. 게임은 정말 좋은데 게임은 정말로 좋은데
어쨌거나 이 컬렉션 한 번만 보고 나서 이제는 끝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언급하려고 했던 건 다 한 것 같으니까. 어딨니? 어? 60을 제가 이미 그거였고 사진 하나 얻었다면서 아닌가요? 아 나... 아 자동 저장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 그 컷신 다음 장면이? 제발 저장이 안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뭐 눈길 게임 보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게임 플레이는 낭비해도 되는 거지만 야, 예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여기서 저장되었네요. 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기어 라이징 리벤전스 PC 버전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